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이 HLB랑 박셀바이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위 치료제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적응증의 차이점. 물론 이제 확장성은 둘다 있기 때문에 그 박셀바이오도 다른 적응증에 이제 사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응급치료로 해서. 그다음에 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적응증에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항암제 2세대고요. 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NK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 작용 기전이 다르고 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그 2016년부터 17년까지 임상 1상을 진행했거든요. 아, 이것도 차이점이 LB는 지금 3상이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박셀바이오는 지금 2상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1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CR이 4명, PR 1명, SD 4명, PD가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1명 중 10명의 환자 생존 중이다. 그리고 그 MOS라고 하죠. 중화 생존 기간은 40개월에 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상 첫 환자부터 완전관리가 나왔다라고, 또 이런 이슈들로 해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박셀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포치료제,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DC는 수지상 세포입니다. 덴드리틱 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NK셀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요, 자연 살해 세포치료제가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작용기전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파괴를 하느냐, 그랜자인 B랑 퍼포린 분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요게 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자임이라는 것은 이제 NK세포나 이제 T셀, CTL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과립에 저장해 가지고 퍼프링과 같이 방출해 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그랜자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부터 B, F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그랜자임 B입니다. 그래서 B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디섹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디섹션의 뜻은 뭐냐면은 the process of examining or considering something in detail이라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검사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해부를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제 정밀하게 분자 수준으로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다는 건데 T셀이 매개하는 cytotoxi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뭔가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이 논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보면은 the perforin 그랜자임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랑 관련이 있느냐? Primarily involved in the killing mechanisms mediated by T-cell. 그러니까 이제 T-cell이 매개하는 요 킬링 메커니즘이랑 이제 주요하게 요게 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NK세포잖아요. 요거는 T-cell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근데 아까 봤듯이 요 그랜자임 같은 경우에는 T-cell도 관련 있고 NK세포랑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둘다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T-cell이랑 NK세포 둘다요 퍼포린 그랜자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CD8 플러스 CTS 요거는 이제 킬러 T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킬 타겟셀 primarily by the perforin granzyme system. 요거를 활용해서 죽인다는 거죠. 이 타겟셀을. 타겟셀은 뭐냐? 뭐 바이러스 인펙티드, 뭐 트랜스폼드 셀. 그래서 뭔가 이제 감염됐거나 변형이 돼 가지고 이제 정상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죽여야 되니까 죽일 때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the performing protein perforin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포어는 이제 구멍을 만드는 뭐 구멍을 형성하는 기공 형성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요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아 그런데 이거 퍼포린이 단백질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퍼포린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당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역할이 뭐냐? 세포의 원형 질막에 구멍을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이 합니다. 그래서 그 T셀이나 NK셀에 발현한다. 한마디로 이제 표적 세포에 세포막에 구멍을 형성해서 예, 죽인다라는 게 퍼포린입니다. 퍼포린은 이제 구멍을 뚫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랜자임 B의 역할은 뭐냐? 요거는 이제 병든 세포에 주입이 되면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자멸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포토시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요 2008년 기사거든요. 그동안 이제 과학자들은 요 그랜자임 B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경로가 혹시 이제 막수송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공. 아까 봤죠? 포어포밍이라고 있었잖아요. 요것만 봐도 아 퍼포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과학자들이 20년 동안 이제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나 막수성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세포 안으로 구렌자임이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일단은 T세이랑 이제 NK세 같은 경우에는 퍼포린을 분비하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데 요게 이제 그랜자임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가 했는데, 이게 퍼포린이 만든 구멍은 매우 작은데다가 신속히 폐쇄되기 때문에 아, 이 퍼포린이 만든 구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막수성 메커니즘 아닐까라고, 이게 주된 경로가 아닐까라고 간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수성이 아니라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결과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이게 그 인공적으로 이제 막에 결합하지 않는 그랜자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에 결합하지 않는 그랜자임은 막수성을 경유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이 그랜자임이 갑자기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를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수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세포 안으로 그랜자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막수성이 아니더라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이제 구멍, 하나는 막수성이었는데, 요거를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구멍으로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퍼포린에 의해 생성된 구멍은 사실은 그랜자임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그 다음에 구멍이 이제 빠르게 폐쇄된다고 해도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이 바뀐 거죠. 물론 다른 과학자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수성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막수성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고용량으로 그랜자임을 써가지고 이제 요거나 요거를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 그 일반적인 세포들도 사실은 이제 막수성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그랜자임한테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막수성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면은 건강세포들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요 병든세포만 공격할 수 있게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세포막, 그러니까 막수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건강세포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T세이나 요거 NK세이인데,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병든세포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퍼포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랜자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막수성으로 하면은 건강세포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얘네가 선택적으로 병든세포에 붙어가지고 퍼포린으로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요걸로만 이제 그랜자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세포는 이제 피해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제 그랜자임이랑 퍼포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박셀바이오 세포치료제 NK셀에도 여기 그랜자임 B, 퍼포린 분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작용 기전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자, 먼저 이제 NK셀이 요거에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이제 퍼포린을 분비하면 이제 구멍이 생겨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그랜자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포토시스를 유도를 해서 얘가 이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로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는 표면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요 프로틴 단백질을 생산해서 요 표면에 부착시킵니다.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얘가 막 분비되는 게 아니라 분비된 다음에 붙습니다. 이 붙은 다음에 이 세포막에 박히는 거거든요. 요 세포막에 박히고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NK 세포가 뭔가 물질을 이제 주입시켜서 괴사시키는 건데, 그 주입하는 거는 종류가 몇개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은 이제 그랜자임 B라는 독성 물질을 주입시켜서 죽이는 거. 그거 말고도 이온이랑 수분 이런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팽창시켜서 터져 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그랜자임 B, 또 하나는 뭐 이온 수분 해서 얘가 터져 죽게 만드는 두 가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